그게 조금 탄력이 딱 붙으면요. 어, 브레지어 그 딱 했을 때 살이. 지랄하지 말고. 아, 브레지어가 저 진심이야, 나 진짜. 어, 구라가 아니라. 나 압구정 길거리에서 솔직히 그 브레지어 그 딱 찡김에서 다니는 여자애들 보면요. 그런 여자가 어딨어. 있어요. 뭐, 아, 다들 헬창에다가 기본적으로 살 통통하게 쪄갖고 탄력 있던데? 안 궁금해. 떡대 좀 있고? 아, 지방에 살면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남의 브라자만 보고 다녀요, 님아. 아, 그건 진짜 좀 아, 그런데? 아, 죄송해요. 네. 대박. 저분의 취향인 거죠? 그니까. 말씀하시는 게. 취향이네요. 아. 뒷모습에서 봤었을 때 여자애들 그 슬랙스 입었는데 그... 엉덩이 삼각형 이제 그 팬티라인 어 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이렇게 효은이... 여성분들 네. 계시는데 그... 아까 효은이님 들어와서 제가 진짜 완전 짱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방금 떨어졌어요. 아, 아 죄송해요. 대박. 마지막 한 번 받으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제가 사가진님 강대 좀 해주세요. 노골적으로 사가지님이요? 사가지님 예. 왜 그러세요? 사과해 주세요. 마이크가 네. 없나 봐요. 노골적이어도 네. 솔직히 저는 그냥 대화 코드 잘 통하면 그런 여자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당장 뭐 애 족발 저장한 소리나. 아, 누구 아니, 누가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 님 코드 알고 싶지 않아요. 예, 그 너무 노골적으로 네. 말씀하셔갖고 그게 좀 네. 약간. 여성분도 듣기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불편했어요. 근데 입술은 씩 하면서 미소 짓고 있어서 다른 사람도 불편해하는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효은이님 이거 발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박수? 헉! 발바닥이요? 아, 네, 뭔가 발바닥으로 음흉한데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아, 조증 같은데요? 아, 네, 조증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꼭 치료받으세요. 여성분들 저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족같아요. 효은이님. 네. 그런 여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높은 있었다고? 확률로 넷상에서만 저렇게 음반패설하지 실제로는 여자한테 말도 못 거는 정말 하남자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좋아해서 나대는 거 좋아해가지고 주목받는 거 좋아해서 인증 가능하신가요? 인스타도 안 할걸요? 높은 확률로? 아... 팩트죠? 아니, 사진 한 장만 인스타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니? 에휴, 네. 못 갈 거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니, 노래는 말투가 좀 이상한데. 뭐 실제로도 못할 말을 이렇게 내상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저렇게 공격부터 하는 사람들시고 괜찮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효은님도 솔직히 아니, 효은님은 괜찮은 사람이고요. 네, 아 저는 제 취향을 그냥 제가 혼자 상상회로 돌리면서 너무 기분 좋아했던 거고 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잖아요, 니마. 어떤 거요? 아까 브레지어 얘기하고 여자 그 신체 부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응용하잖아요. 제 취향을 말한 거잖아요.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냐 지현님이 여쭤봐갖고 나는 이런 여자 좋아한다, 그런 타입을 좋아한다라고 제 취향을 말한 건데. 아 근데 브레지어까지는 너무 가셨잖아요. 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는 죄송해요. 네. 네, 아 저는 솔직히 네, 사과가 너무 늦어가지고 네. 네, 알겠어요. 너무 하남자 같다. 네. 너무 그 여자 못 만나본 티 많이 났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럼 얼굴이 어떻게 생겨도 몸매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지현님, 네. 그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요라고 하는 게 지현님이 일단 방을 이렇게 팠잖아요. 네. 예. 그 진짜 궁금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선택을 못 받아서 이렇게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순수한 의도인 것 같은데 둘 다죠 사실 선택도 못 받았어요. 근데 님은 새벽 3시에 간장 계란밥 처먹잖아요 이 돼지야. 지금 몇 시인데요? 아 3시에 드셨어요 아까. 그런 남자도 못 만나시잖아요. 그런 남자요?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오 멋있다. 남자친구가 있으시구나.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 언제 사귀실 예정이세요? 저는 뭐 예정을 갖고 아, 좀 뭐 산란기도 아니고 무슨 아, 이쯤 되면 사귀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기는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자연스럽게 3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저는 일단은 그렇죠. 토크는 안 하고 네. 예, 그 뭔가 좀 아, 시끄러워. 예. 와, 걔 처음으로 아팠다. 네, 그리고요? 네, 토크온 안 하는 게 일단 1단계죠. 본인은 토크온을 하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무슨 용도요? 무슨 용도요? 먹고 사는 용도요. 어, 무슨... 예, 저는 이제 이게 여기가 생업이다 보니까. 어, 그럼 그 여성분도 정도요. 생업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만나세요? 토크온을 생업을 한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있다면. 네, 콘텐츠 영상을 찍는다는 거. 이쁘잖아요. 아니, 그건 토크온...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현님이 기프티콘 많이 받으시거든요.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준 적은 있는데 받은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님 같은 뚱보한테는 안 줘요, 어차피. 어, 찐팬인 것 같네요, 지금 말을. 지현님 근데 방에 계신 남자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약간 좀 경멸의 표시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불꽃 남자님한테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효은이님도 그 브라자 얘기했을 때도 별 말 안 했거든요. 아니, 효은이님은 잘못하신 게 맞죠. 저분은 이미 저는 이제 유사 인류로 보고 있고요. 예, 유사 수컷으로 보기 때문에 효은이님은 저는 배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길거리에서 그 브라자 꽉 낀 거 보고 다닌다고 하는 거는 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어, 이래서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 지현님, 그것만 네.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이 방의 최악이 누구냐. 이 방의 최악은 효은이님이 맞아요. 본인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저만 본 게 아니고요. 압구정 길거리, 신논현 길거리에서 있는 남자애들 다 효은이님, 한 번쯤은 시선이 가요. 알겠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 닥쳐요. 너는 듣기 싫으니까요. 예? 이 모순 개쩌는 새끼야. 아, 뭐가 모순이 개쩔어요? 아니, 저도 몸매 좋은 여자 좋아하고, 뭐, 다 몸매 좀, 다 몸매 좋은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딨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걸 티내진 않지. 근데 이제 효은이님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 굳이 아, 갖춰야 그 토크온, 될. 토크온 안 하는 여자는 찾아요. 그러니까 효은이님은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이었나,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제 취향을 물어보니까, 지현님이. 아, 그럼 효은이님은 그럼 지금 그렇게 뭐 좀 본인 스타일이고 몸매가 야무지고 브라자가 꽉 끼는 여자 보면은 가가지고 뭐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브라자가 너무 꽉 끼고 몸매가 야무져서 그런데 쉽게 말할게요. 몸 70% 얼굴 30%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만. 아, 알겠으니까 네. 그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할게요. 예. 네. 아, 네네네. 안 궁금해 근데 진짜. 아, 그리고 효은이님이 뭔가 되게 음흉한 게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막 자랑하듯이 막 되게 어필하듯이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음흉하게 보인다는 네. 거죠. 본인이 변태들 주관적인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 어필이라고 느껴졌던 것 뿐이죠. 저는 제가 변태들이 제... 보통 그러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음흉하게 씨. 쳐웃고. 맞지 예. 맞지. 아 근데 불꽃 남자님은 왜 옆에서 쿠사리 넣으세요? 아 이것도 본인 앞길이나 생각하지. 맞는 말이지. 그럼 불꽃 남자님은 방장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지금? 아, 아 들어오셔가지고 한 10분 동안 뭘 처먹더라고요. 아 쩝쩝거리면서요? 네. 그래서 올려달라서 다시 올렸는데 또 먹더라고요. 잘못하셨네 그거는. 맞지 맞지 맞는 말이시. 진짜 대박. 그래서 아까 토 토로 개 남자님 그 드시는 소리는 지현님이랑 그 2AM님은 어떤 남자 좋아하셨는데요? 저 님 빼고 다 좋아해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불꽃 남자님 빼고. 맞지 맞지 좋지. 근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개소리세요. 네, 그냥 부정. 진짜 싫어서 부정한 건데. 아 네. 그런가요? 아, 근데 뭐 일단 뭐 그런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인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면상 안 보이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솔직한 말로. 근데 솔직히 이 방에 있는 여성분들은 저는 싫어요 일단. 왜 싫어? 이게 여자 혐오 발언인데 진짜. 애시당초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뭘 자꾸 혼자 싫다. 일단은 먼저 받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아, 그러니까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받아요? 받을 생각은 뭐예요? 왜 그런 상상을 해요? 정황상 불꽃 남자님 이 방 들어와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처먹는 소리 내가지고 본인 존재감 어필하셨잖아요. 그게 일단 병신짓이죠. 예. 맞아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는데 그게 콤프로스트니까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남자님 대화로 어필을 하셔야지 방에서 자꾸 소음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관심 이끌려고 하세요. 저는 이끌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거죠. 배고프니까 밥을 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 소리를 끄고 드셔야지. 네. 마이크를 끄는 기능이 있는데 왜 키고 드셔야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니 뭐 끄거나 키거나 뭐 그거 상관없죠. 제가 쩝쩝거리는 소리 나가시는 게 좋으실까요? 제가 배고파 저희 대화하러 왔는데 다 같이. 예, 저기 방에서 자꾸 이렇게 저 분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왜 자꾸 주말에 저희가 봤습니다. 서로 얘기하러 예. 왔는데. 저희 갑자기 다 때려놓고 중재해 주시네. 아, 이제 한 분 한 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맞지 맞지 정말 맞는 말이지. 예.
아 옆에서 거들지 마요. 씨발 후추 마냥. 아 맞지 맞지. 저것도 맞는 말이지. 효은이님. 네. 아니 변, 분해를 본인... 네가 하고 있어요. 고통이. 아 효은이님 그 본인의 변태 같은 병신 같은 취향 다 말씀하시면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방에서 아무런 뭐 도움 뭐 기여도가 없잖아요 이제. 뭐 하실 맞지, 말씀이 맞지. 없잖아요. 아 전 필라테스 보고 입고 다니는 여자 제일 좋아요. 더럽고 추접스러운 음담패설 하셨으면 네. 이제 나가주세요. 네. 개저씨 네. 마냥. 예. 네. 아 근데 진짜 좀 별로다. 효은이님. 네가 찐따여서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압구정 로데오 아, 오면요. 되게 좋아요. 네. 같은 남자가 봐도 되게 좀 한심하네요. 네네. 한심한지 안 한심한지는 압구정 로데오에서 달포에서 한번 헌팅 한번 해보면 알겠죠? 달포 네. 달포 알아듣는 애들 있고 여기서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효은이님. 네. 그래서 달포에 계셔야지 왜 토콘에 계세요? 달포가 뭔데요? 코트님? 아, 그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달포가 뭔데요? 몰라요. 달포 본인이 네.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아, 말씀하셨는데 같아요, 거기서 왜 말을 못하고 왜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취향 빵댕이가 어쩌고 뭐 브래지어 끈이 어쩌고 이러고 계세요. 추접스럽게. 사실 오늘 밤에 가요. 네. 은수되세요 그거. 근데 뭔데요 그게? 아니 뭐, 달팽이 뭐 헌팅 포차 뭐 이런 건가 보죠. 네, 네. 네 술집 이름이에요. 네 달팽이 포차라고 BJ 엣지가 오픈. 아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네. TMI 길지? 네. 아 물어봤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달포가 뭐냐고. 알았어 알았어. 안 궁금한 건데 일단은 저기 효은이님 안 궁금할 수 있죠. 효은이님 게임을 좋아하면요. 네. 효은이님 좀 나가주세요. 본인 이 방이 지금 제일 아니 본인 잘난 그 달포 가셔서 아, 현실에서 여성분들이랑 대화 나누셔야지. 저는 지현이님 여기서. 오면요. 아 지현이님이랑 인스타 마팔할 자신 있어요. 네. 아, 어, 마팔 해준다는 말을 안 했는데. 아 그래? 그냥 손가락 한번 딸깍 하면은 마팔 되는 건데 그거 뭐 할 수 네.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마.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손가락 있어요. 아, 좀 마팔을 아, 하건 본인 뭐 맞박으로 막 박치기를 하건 알아서 하시고 좀 나가주세요. 본인님 그만하시고. 예 너무 추하잖아요. 대박. 형님 뭐 계속 계실 거예요? 방에 지금 여자분들 다 싫어하는데. 아 혹시 싫어하시나요? 왜 버르시죠? 코트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코트님이 이상형이에요. 아 죄송한데 저는 이제 동성애자는 아니라서. 아 근데 코트님 만약에 저한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어필을 하시잖아요? 네. 진짜 죽탱이한테 날아갔을 거예요. 아니 코트님 제가 그 스무 살 카톡 고백해서 차린 사람이거든요. 졸라 웃기네. 근데 담배를 못 피시는지 안 알려주실 방장님. 거예요?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번에 제가 이쯤 되면 이제 방장님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새님 이상형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민주주의니까 저희 투표로 할지 하죠. 말지 생각해 투표로 볼게요. 하죠 투표로. 저는 아, 투표로. 트와이스 다현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강태는 일. 근데 강태를 할 때 되게 좀 신중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이상형 좀 듣고 싶어서 저분이 맨날 쫓아다니시거든요. 아니, 저 그 근데 지현님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모순이야. 왜냐면 본인 남자친구도 있는데 남자들한테 어떤 여자 좋아하느냐 이거 너무 모순이야.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잖아요. 아 근데 제가 대답을 못 들었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 지현님도 코트님 그 담배 피는 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걸 왜 여기다 물어봐요. 저거 봐요. 코트님 담배 싫어하... 아니 방장님 강퇴합시다. 인천 참새님 강퇴합시다. 죽여버려라. 코트님 근데 예예 오순의 뜻이 이제 제가 뭐 사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맞는 건데. 맞죠.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는 게 왜 남자친구랑 관련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네. 방의 의도랑 본인이 네네. 지금 이제 상황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네, 모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말이 맞는지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예 판단하고. 맞아요. 제 식대로 해석을 하고 이거는 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과 주세요. 아 사과요? 네. 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가씨. 예. 너무 쿨하게 하시네. 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사과라면 사과해야죠. 너무 쿨하시네. 예. 멋있다. 예. 그러니까 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효은이님이 맞죠? 이거 좀 안 되긴 하네요.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런 방을 판? 아 근데 내가 사귄다고 안 했잖아 여기서. 아 그건 맞는데요. 아, 네가 왜 신경 써? 나 남자친구. 그러니까 방장님의 의중 파악을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 맞지, 맞지. 방장님이 방을 파셨는데
사실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뭔가 좀 이성끼리의 대화가 좀 이렇게 좀 네네. 기본적인 골조인데 이 방의 자체에 근데 다른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뭔가 팍 식어버리지 않겠어요? 아 근데 사실은 대화 주제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대화 나누려고 한 거예요. 아 그냥 방제는 거들뿐이고 네. 그냥 내 네. 방에 사람들 많이 들어왔으면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성 저기 여왕벌이네요. 예. 간판은 아 근데 뭐 여왕벌이 두 명씩이나 둘 수가 있나요? 같은 방에? 어 그쵸 친구끼리 보통 험포나 감주 맞아. 많이 가니까요. 많이 가니까요. 아닌 척하는 네. 여왕벌방 예 딱 보이네요. 아 약간 와 다같이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조금 그렇긴 하다. 2AM님 네 왜 대화를 주체적으로 못하시고 그냥 방장님 옆에 꼽사리 붙어갖고 그냥 본인도 예. 마찬가지 아니시신데 코트님 어 전 제가 주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뭘 아, 맞죠. 무슨 주체적으로 제가 말도 했나요?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까? 아 토할 사연은 좀 아닌데 씨발 이거 취존 안 되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주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해요 저분이. 예예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할게요 이제부터. 네. 네네. 예. 뭐 제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여왕벌이에요. 뭘 줘요? 여왕벌 맞죠. 제가 뭐 개집년제 내쫓았나요? 여왕은 아니죠. 그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싸우기까지 보적고. 하는데 무슨 여왕벌이에요. 보적고도 안 하고 지은이 가끔가다 저 샌드백처럼 조금 툭툭 한번 건드려주고 그런 것밖에 없었죠. 님 덩치 보면 호박벌 같긴 해요. 미친. 아 불꽃 남자님이 말한 거에 좀 웃음이 나네. 웃고 싶다. 웃겼다. 예. 신발 새끼가.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아 네네. 정상인님. 아 참. 네, 아 진짜. 아니 너무 호탕하게 웃으시네. 웃으려고 하다가도 님 웃음 소리 들으면 그냥 확 식어버리겠어요. 또 시작됐네. 죄송해요. 아 재밌잖아요. 또 웃어봐. 아 재밌긴 한데. 아 재밌긴 한데. 왜 웃음 통제하세요? 웃을 수 있는데. 또 웃어봐. 아니 지현이 왜 웃음 통제하세요? 아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님 채팅방처럼 킥킥킥킥이면 참겠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럽긴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죄송해요. 웃꽃남자님. 네네. 아. 아까부터 님이 저보다 뚱뚱하다고 계속 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사과드릴게요.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정신 좀 차려라. 방장님 그러면 키 몇에 몇 킬로이신데요? 165에 50이야. 이야. 완전 야, 황금 비율인데. 몸매다. 인증 안 되죠, 근데? 돼요, 인증? 어떤 인증이야? 집에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그 포스트잇에다가 본인 닉네임 쓰시면 되죠.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아, 손이랑 맞지, 맞지. 손등이랑 사진은... 발가락이랑만 어, 인증해 주시면 돼요. 발가락이요? 솔직히 손등만 딱 찍어가지고 인증해 주셔도 돼요. 네. 가능한가요? 손등은 되죠. 오, 카메라 창문을 눌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참여성이다 참여성. 손등 와,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손등 좀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와. 네, 좀 키고. 그럼 진짜지 거짓말이야? 아니 높은 확률로 근데 저는 이제 좀 도라에몽 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풍 손이야?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예쁘신가 보네 어 진짜 그 몸무게랑 이런 것들이 예. 한 손으로 막 살 잡고 있는 거 팔 손을 어떻게 잡아 손 사진 찍는 불꽃남자님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본인은 아무것도 거야. 인증하지 못하면서 방장님에게 무작정적인 그런 어떤 비난을 하지 말아주세요. 맞지 아, 저건 맞는 거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손 등이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손목 시계 밑에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손목 그냥 보통 손목 찍으면 어떻게 찍는지 알잖아요. 손목이랑 손 드러나게 진짜 예. 말랐다면 손목에 뼈가 보이도록 이렇게 찍어줘야죠. 와, 저 손목 패티시 있나 저 불꽃남자님 취향 확인했어. 이거는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기 아, 그러니까 위한 거죠. 비하 새끼들 손목 보면 저 새끼 막 발정 나겠다. 형은이님. 네. 저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다고 해가지고 아, 가만히 있다가 지금 기모으고 있다가 지금 터뜨리시려고 하는데 전투력 아니, 약하시면 다치세요. 아, 예. 아니 뭐 손목을 자꾸만 집요하게 무슨 씨발 아니 님이 아까 음담패설한 것보단 나아요. 그거 진짜 음흉했어요. 개저씨 같았어요. 아 제가 개자지는 맞긴 한데요. 예? 네. 개자지는 맞아요 아, 제가. 네? 아, 네네. 부럽다. 수준 진짜 떨어지네. 니들보다 관리 존나 잘해요. 중국인 같다 중국인. 외모는 씨발
그럼 인증 되시나요, 님도? 아, 저는 지연님 일단 손목사진 본 다음에 효은이님 바로 타겟 잡을게요. 효은님 딱 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 타겟 잡을 것도 없어요. 저분 저... 나가실 거예요. 아마 3초 뒤에. 인정. 예, 지연님 사진 좀 올려주겠습니다. 인정. 지연에서로 좀 옮기고 아, 드릴게요. 예, 예. 아, 야, 나 진짜. 코트님 제가. 가방장에 그 차... 손목을 보다니. 코트님 제가 저주 하나 걸게요. 효은이님 나가면 지는 거예요. 이 새끼 이제 못 나간다. 나갈 거 그래도? 저 필드마법 썼습니다. 필드마법. 그래도 나갈 것 같은데? 너 지면 나가는 거다? 아니 인스타에 프사나 올리고 지랄해요 좀. 대박. 너 나가면 지는 거다? 프사 없음 같이 생겨갖고 목소리나. 아, 인스타를 안 하긴 해요 제가. 네 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예. 잠시만요. 아 누구마. 예? 아 저는 진짜 못 참겠어가지고 제가 지금 몇 번 참았거든요. 아 지연님식 인증은 느금마라고 하면 마법의 단어. 아 아니요 짜증나가지고. 예. 아 뭐 인증은 없고 그러면 느금마 이거. 아 저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드릴게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순간 놀랐어요. 자꾸 옆에서 꺼들거려가지고. 아, 이 정도였나 싶어서. 네. 아니었구나. 예.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네, 님한테 한 거 아닐걸요, 코트님? 아, 저한테 한 거 아닌 건 아는데. 네네네. 갑자기 느금마이를 너무 쿨하게. 아. 예, 신테일도 울고 갈 법한 느금마 톤이어가지고. 맞지, 맞지. 아, 솔직히 놀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저번에 갖고 혼자 허공이 되고 저 말씀하시거든요. 아, 제발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말해. 어? 올라왔다. 바로 볼게요. 와, 네 이건 인증됐다. 아, 이건 인증이다. 너무 말랐는데? 너무 말랐는데? 어, 이거 진짜 인증이다. 진짜? 와, 이건 무조건 인증이다. 이거는 인증된 거라고 봅니다. 귀신 같은데? 와, 진짜 너무 말랐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보여주기 전에는 돼지라고 하고 보여주면 귀신이라고 피드스틱이라고 하고. 맞지, 맞지. 이거는 다른 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돼지가 아니었음을 인증을 하는 거지. 아... 이 손에 대해서 품평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저분의 의도는 자체가... 그겁니다. 오케이, 맞지, 지연님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전설이 돼, 난 좀비. 아니 부럽냐? 이 돼지야? 왜 이렇게 부러워해, 이 뚱보야? 너는 손목에 뼈도 없지? 아, 너는 쇄골뼈도 없지? 존나 웃기네. 아니, 장난이에요. 아니, 불꽃남자님. 인증은 돼지가 아니란 걸 인증했으면 이제 좀 본인 받아들이시고 방장님한테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무지성으로 시비 거는 거 그만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분은 굉장히 정당합니다. 외모 논란에 있어서. 사격 중지할게. 예. 아니 다음 타겟은 효은이님인데 왜 자꾸 다른 데 쏘시는지. 네가 물총으로 쏴봤자 아프겠냐고. 효은이님. 아 이 새끼 고장났네. 지연님 장난인 거 아시죠? 새끼 또 고장났네. 효은이님. 아는 척하지 마. 돼지 아니시네 그래도. 효은이님. 도망갔네. 아 그럼 불꽃 남자님 보시죠? 저요? 네. 아 저는. 본인 아, 여자들한테 돼지니 막 절벽에서 떨어지라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연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효원이님 땀 닦고 있잖아요. 효원이님 나와보세요. 새끼야 어디 도망가려고. 아 저도 인정할까 그러면? 네 하세요. 아까 전에 하라니까 일배손 모양으로 올리셨던데?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저장해놨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불꽃남자님은 굳이 인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남한테 돼지라고 놀리려면 저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정당한 아, 거긴 한데 토크온에서 그런 정당성을 잃어버린 하남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지 어느 정도 관대하게 인정해줘야지. 예, 예. 본인이 예. 인정했고 또 이 방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불꽃남자님 그냥 병신으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인증 좀 아니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코트님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효은이님으로 타겟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갔잖아요. 아니 근데 사진이 낡고 낡았는데 이거 뭐예요? 불꽃남자님 방금 찍은 건데 네네. 혹시 동전 던지기 하셨다가 아니 피처폰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디지털 풍화 현상 존나 일어났는데 이거 보고 지금 인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개자식이네요. 예, 전태요? 왜 그러세요? 예. 사람 왜 그러긴요. 저거 똑같은 걸로 그냥 구글에다 검색해 이미지 검색만 떠도 같은 사진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니까 나 많이 유명해졌고. 아, 죽으세요 그냥 불꽃한. 아 네. 예. 근데 효은이님이 저런 그 정성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고장난 척하지 말고.
기어 나와 새끼야. 그냥 겁쟁이인데 버리죠. 아 근데 저는 왜 효은이님보다 2AM님이 더 싫죠? 뭐야? 아니 진짜 방에서 뭐 이지매 놀이 하는 건 아닌데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류에 편승하면서 방장평만 들면서 하지 마 맞아 맞아 이러면서 방청객 역할만 존나 하셨는데 2AM님 네. 이렇게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줄 모르세요. 죄송해요. 저 엄마한테 저 다시 교육시키라 할게요. 아, 네. 아, 꼭 그래주세요. 네. 아니, 그건 하지 마. 아니, 불꽃남자님 이미나 잘하세요. 맞아요, 불꽃남자님. 괜히 옆에 뭐 님도, 거야, 님은 2AM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인명이 익명이 좋긴 좋아요. 저런 개 버러지 새끼들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익명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말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나 죽어라. 지연님. 아, 네. 안방문 열심히 어떻게. 지연님 근데 남자친구분이랑 또 뭐 왕래가 없으세요? 아 자죠 다. 아. 네? 아 지금 자고 있다고? 있죠. 자죠 다라고 네. 하는 건 남자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아니 전부 다 잔다라는 건 1번부터 몇 번까지 남자친구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잔다고요 지금. 아 아까 잤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다가 아, 나온 건데. 아, 뻥치지 마세요. 너나 잘해 이 멍청아. 아 죄송합니다. 저 아니 근데 님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왜 죄송할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거죠. 지능이 낮아서. 그니까 왜 배우는 지연님 계속 건들고 싶고 현실에서는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는 그냥 상병신 하남자 족병신 새끼인데 지연님 얼마나 건들고 싶겠어요. 손까지 인증하니까 아, 그건, 너무 좋은 그건 거죠. 진짜 그건 어. 진짜 아니에요. 아 그거 맞아요. 아닌 거 인증해봐요. 아닌 거 인증해보라고. 여자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현실에서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는 새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영장류 쪽이구나. 아, 확인하기 확률은 확률일 뿐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인류학자세요? 혹시 어디 대학교 오세요? 저 성지대학교요. 듣보잡이네. 아니 서성한 중에 하나인데요. 코트님도 꽤 여자한테 공격적이시던데 항상. 아니죠 저는 지연님이 인정한 순간 네. 인증을 한 순간부터 아 이 사람은 네. 어나더 레벨이구나. 다른 더러운 여왕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아니 그런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연님에게 네. 공격적인 성향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뒤로는 인증한 뒤로는 그. 네 저는 일관성 있게 행동을 전혀... 했습니다. 어, 맞아요 맞는 말이야. 네네네. 그럼 노래님한테는 그저 마른 팔만 보면은 다 여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 진짜 답이 없다 너네. 병신 새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한심한 새끼 죽어 그냥. 아 이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비만도에 대한 그 이게 너무 시끄러운데 팩트를 이렇게 차순으로 인증을 한 뒤로는 아 도망가려고 각 잡네 개병신아 뭘 초대해. 인증 못하면 네 혼자 나가 뭘 초대해 나를. 아 저 보고 한 말이에요? 네. 너 병신아 아 효은이님 돌아오셨구나. 아 저요? 효은이님 아, 저 담 타고 왔는데 뭘 담 타고 와요. 누가 얼음 땡해줬어요. 아니 근데 효은이님 담 타고 왔는데? 계속 네. 내 말 대답 안 하네. 그래 아 효은이님 네네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효은이님 이 방에서 음담 패설하면서 여자분들 다른 분들 다 불쾌해하는데 아 씨발 음담 패설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몸매 취향을 좋아하냐 그 말 들어갖고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해준 거예요. 본인 귀도 빨딱 세우고 지금 뭐 여자 궁뎅이 팬티 라인이 어쩌니 저쩌니 이지랄하면서 계속 아, 설교했잖아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엉덩이가 좀 큰 사람 좋아한다고 했죠. 네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아 엉덩이 큰 사람 좋아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예. 어,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근데 엉덩이 큰 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간 그 거죠. 효은이님의 잘못은 뭐냐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뻔뻔하게도 방에 있는 다른 남자분들 개무시했잖아요. 아 근데 무슨 니네 달포 네, 알아? 달포? 네네 이제 예치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달빛 포차라고 뭐 달팽이 포차라고 네. 있는데 아 근데 네. 아 달포 물론 진짜 병신 맞죠. 그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죠. 다니는 게 자랑인가? 아니 그래? 본인이 압구정에 그 다니고 강남에 다니고 뭐 이렇게 밖에 많이 싸돌아다닌다 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본인이 뭐 명예 강남인이에요? 아 그럼 등기부 근데... 등본인 하나 떼보세요. 어디 사시는데요?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정자동이요. 네. 정자동이요? 네네 뭐 예. 조금 거리는 있지만 강남이랑 예. 멀린 동네예요. 본인 지금 강남인도 아니고 네. 뭐 압구정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동일은 왜 그래요? 그래도 자차로 갔다 쏘면 25분 만에 도착해요. 너무 호들갑을 네. 떠셨잖아요. 네네. 예. 아니 그 그냥 젊은 노니까... 남녀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술 마시고 네. 하는 그런 포차에 갔는데 거기에 간 게 뭔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안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진짜로 홍대나 뭐 건대 같은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는 홍대를 아직... 가건 건대를 네. 가건 놀이터에서 놀건 네네. 방구석에서 놀건 그건 중요하지 네네. 않죠. 왜 그런 걸 가지고 급을 나누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로 오는 것 자체가 그 찐따들한테는 조금 이제 큰 도전이자 큰 용기거든요. 그런 동네로 오는 것 자체가 처음 같은 도전이었잖아요 거기. 네. 어 저요? 네. 오 그냥 너무 좋았는데 도전이라기보단 난 이런 알겠어요. 동네가 너무 좋으니까 알겠어요. 사람 바글바글 거리는 거. 알겠습니다. 이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아해서. 네, 내일 들을게요. 네네. 이동훈님이 남자들을 까내릴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오 저는 까내리진 않았고요. 까내린 네? 거죠 그게. 그니까 6 단은 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효은이님이 말을 좀 그 정당성이 기회를... 부여가 되려면 내가 이런 여자 좋다 저런 여자 좋다 되게 아메리칸 마인드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아메리칸 좀, 마인드요? 예, 인사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네. 정당성이 부여가 되려면 아 근데 이렇게 말꼬투리 잡아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과... 인스타 인정할 수 있냐고 아, 간단하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 님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네네. 알았어. 나 만약에 인증 안 되고 그러면 뭐 아니 뭐 씨발 뭐 달포 못 가면은 뭐 하나 뭐 사람 구실 못 하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네. 나 근데 제가 여기 채팅창에 까면 님들도 다 깔 수 있어요? 아, 저희 다 깔 수 네, 있겠죠. 깔게요. 네, 깔게요. 일단은 깨쪼면 그거는 알겠어요. 아게 효진 님이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딱 지정해 봐요. 그러니까 지목해서 가자. 네네 그냥님하고 코트님하고 불꽃남자님 이 세 분만 한번 네네네. 까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효은이님 네네 그 효은이님이 일단 네네. 저한테 인증해주시면 저도 인증을 하는 거니까 1대1로 인증하죠. 네. 아 네네 예 인스타 아이디 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뭔가 이런데 갔다고 막 자랑하는 게 너무 자존감 떨어진 행동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그 효은님 말고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코트님. 네. 아 그래요? 어, 저는 진짜로 저도 달포 뭐 가는데 뭐 이러면은 나중에 마주치면은 좋은 거니까요. 전 되게 한심한데 그런데 가는 사람. 맞지. 아니 뭐가 문제냐면 아니, 달포 모르는 새끼 병신 이렇게 한 게 문제. 맞아 맞아. 병신이라고 안 했어요. 달포 알아? 막 이러면서 그걸 몰라? 네. 이러면 병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식이라고 저 본인도 이야기했죠. 제가 병신이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는 애들 있고 네. 모르는 애들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단순한. 그렇죠. 근데 병신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안 했어요. 말 지어내지 마세요. 병신이라고 하셨어요. 죄송한데. 아, 칭찬하고 있잖아요. 말 또 아까 본인이 너무 공격당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야 니네 뭐 달포라고 알아? 달포도 안 가본 새끼. 달포 뭔데? 네, 달포 뭔데? 제가 맨 처음에 공격을 받았어요 이 방에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 맞아 뭐라고 비방을 하긴 했어. 병신은 아니어도 네. 비방을 하긴 했어. 아니 님들이 저를 공격을 했다고요. 다수가 맞아. 그냥 아니, 제 취향을 말하는 말 왜 그랬냐면 말하는 아니 근데 네네. 속옷 얘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가신 거 맞잖아요. 술 드셨어요 혹시? 아 그래요? 아 네, 여기 여자 없었으면은 상관이 아, 없는데. 지적을 해주셨어야죠, 지연님. 지연님 하고 있는 했잖아요. 와중에 저분이 왔잖아요. 지연님이 사과해야겠다 이거. 아니 저는 이제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의가 없었어요. 아 제가 딱 했어요, 니마. 그 방에 제 3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맨 마지막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효은이님이 굉장히 장황하게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들 조용히 듣고는 있는데 다들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제재가 없었잖아요. 방금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나? 얘기를 끊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래요 이 아, 명예 그래요? 달포이나 예, 뭐 누가 보면 씨발 뭐 지분이 있는 줄 알겠네 개정신 같은 아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 이 새끼 지금 인스타 봤거든요 씨발 솔직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야 병신 면상 여드름 존나 나가지고 씹새끼가 뭐 이렇게 달랐다고 어딨어요 아니 님들아 님들이 들어가서 봐봐요 이 새끼 병신이야 아 왜 잘생긴 것도 아니야 심지어 아, 시원하네 조카이 생긴 새끼가 뭘 씨발 핸드폰으로 면상 반쯤 가려놓고 씨발 대단한 듯이 사진을 찍고 지랄병을 하고 있네. 야 시원하네. 개미친 새끼가. 대박. 아니 코트님 예, 왜 안 까요? 아 저는 이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들어오세요. 아 어디에 있는데요?
저 달포요. 달포 TV, 달포 TV 하고 아니, 달포 TV에서 빠지도 오는 달포 TV에서 봐 주세요. BJ 달포예요. 씨발 새끼야. 개병신아. 아니 씨발 나 솔직히 말할게. 이외모로 씨발 방에서 뭐 여자에 대해 좀 안다 하여간에 진짜 속빈 강정이 요란하다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새끼가 제일 나대.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알파메일들은 굳이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다가오고 어, 여유가 있어요. 알파메일 특유의 여유가 있는데 이 새끼는 제가 여유가 좀 알파메일도 아닌 게 베타메일도 아닌 게 그 어중간한 위치에서 너무 까오를 잡아. 우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네. 본인이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유를 왜 모르냐 이거지 내 말은. 자기는 오픈하지 못하고 전형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옷 입는 스타일도 씨발 무릎내 존나나 씨발년. 아 그래요? 무신사 원래 존, 다들 무신사 오지게 원래 보고 무릎내 존나 나는 새끼야. 네. 어? 무릎내 개오지네 이 새끼. 이야기해요. 자기는 오픈하지도 못하고. 딱 세, 사진 딱 세 장. 근데 면상 다 핸드폰 다 가린 거. 아 그리고 이 새끼 뭐 블랙 뭐 저 네. 뭐야 블랙 팬서도 아니고 지금 손등에 병신 같은 문신 똥문신 있어요. 봐봐요. 이게 지금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어 까지도 못하면서. 난 깠는데? 난 지금 이미 생방송을 어딘데? 하고 있는데? 어디요? 달포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아 뭔 달포예요. 씨발 또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코스트가 누군지 아. 모르네. 저도 뭘, 뭔데요? 어디서 방송하는데요? 진짜? 네. 어디에서 아, 어디서 하는데요? 지금 박재범인 줄 알고서 개새끼가 난 너무 깝쳐갖고 씨발 나 존나 잘생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 보고 싶다. 아니야. 자, 네. 예, 한번 검색해볼게요. 저건 JTBC에서 방송하고 본인은 까지도 못하면서 뭐. 아 나 제 방송국 링크 보여드릴게요. jtbc.com으로 예.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아 존나 아니 근데 좀 많이 화나셨어요? 아 본인은 본인 인스타를 못 가면서 그렇게 아 저 인스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그래요? 본인 예, 예. 인증한다고 본인이 아까 말을 했는데요? 아 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생방으로 인증하면 되죠. 아니 인스타 아니 생방보다 뭐 그냥 바로 보여준다 나 영통하자는데 네. 왜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 알겠어요. 그죠. 네. 아니 화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답답해서요. 화났네. 그니까 눈물 닦아요 임마. 화났네.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눈물 닦아요 임마.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요. 대박. 네. 아니 직접 아니, 보시면 이건 솔직히, 되니까. 이건 너 솔직히 네. 방장님이 아니라 아니 저기 저 효은이 좀 자승자박한 거야. 네 아까 한데요, 니네 달포 모르지 할 때 존나 싸대기 개마려웠거든요 씨발려. 아 진짜로 이제 개 개열 받더라고. 아니 달포 간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 업적이라고 씨발 누가 보면 뭐 미국 가갖고 그랜드 캐나 갔다 온 줄 알겠네. 아 근데 솔직히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뭐 씨발 뭐 술집 한번 갔다고. 아니 당신이 뭐 대단한 뭐 술집에서 뭐 골든벨을 울렸어? 어? 네가 네이마르요? 씨발 새끼야? 봐봐요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애들 치고 진짜 괜찮은 계속 호소해 나한테 처맞았다고 호소해 비응신아 사람들은 근데, 다 시원해 근데 이거 효은이님이 잘못하긴 했어요 님이 했던 거를 다시 성찰해야지 반성하고 해결해야지 왜 이렇게 쌍욕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어, 본인은 까지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링크 올려준다며요 예 링크 지금 드리려고 지금 복사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대박 예, 지금 2140명 넘게 지금 방송 보고 계시고요. 예. 네. 어, 뭐야, 진짜 방송하시는 분이네? 아, 그럼요. 좀 방송 안 하면서 이런 짓을 안 하죠. 그것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모르는 사람 많네. 아, 이제 솔직히 저는 저를 몰라서 지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순간. 아니, 인방을 13년을 했는데. 누구세요? 네네. 이 세상에 어, 뭐야 이 사람 진짜 방송한 사람이네. 예, 대한민국 남자 절반이 코빡인데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달포를 어... 모르듯이 저도 저 사람도 코트를 몰랐기 때문에 네. 쌤쌤입니다. 아, 맞지 맞지 쌤쌤이죠 이거는. 말을 함구하겠습니다 그냥. 인생 최대 그러니까 달포 함구가 한 걸로 너무 인생 최대 업적인 것만 얘기했어. 아 진짜. 예. 아 전자 너무 웃기다. 아, 참고할게요. 네. 아니 왜요?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효은이님, 효은이님 솔직히 네네. 효은이님 근데 네네. 그 본인이 네네. 지금 그 제 얼굴 보고 뭔가 안돼 한숨 쉬었잖아요. 네, 네. 네. 편견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진짜로요. 네. 그 뭔가 자존감 올라갔어요?
저로 네, 인해서? 네. 아 그럼 됐어요. 아 그럼 됐어요. 진짜로요? 그럼 됐어요. 아 네, 저분 착하시네. 저분 착하다.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바로 쌍욕 박는 애들 치고 진짜로 네, 잘생긴 애들 한 머리라도 나왔으면 아 제가 그 편견이 깨졌을 텐데. 아니 근데 텐데. 너무 그거를 외모적으로 아. 가져가면 안 돼요 효은이님이. 네 맞긴 한데 아 너무 아니 왜 너무 외모지상주의잖아. 아 그럼 효은이님 길 지나가다 싸대기한테 존나 처맞았는데 나보다 못생겨서 때렸어. 왜 네, 안 돼? 이건 이지랄하면은 이지랄하면은 효은이님은 한데 처맞고서 아 그렇지 내가 좀 못생겼지 너보다 미안해 아, 이러세요? 너무 모든 걸 외모적으로 이렇게 너무 속빈 강정이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니마. 말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마이크를 좀 올려볼게요. 네네네네. 어떻게 폭행 싸대기랑은 비교를 해요 지금? 비교의 잣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폭행이랑 비교를 그러니까, 하냐고 아니, 저는 너무 외모적인 걸로 이렇게 가시는 아, 게 비교를 좀 정정을 해주세요. 어떻게 폭행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요 이거를? 아니 지금 네. 너무 억울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한테 맞으셨어요? 아니 비난 아 곧바로 사진을 보자마자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어떤 비유요? 아, 그 님은 이 방에 있는 전체 남자를 비하했잖아요. 아니, 아니 니네 달포도 달포, 몰라? 달포도 안 가면 병신들이 비하는 아니고요. 무시를 한 거죠, 좀. 그러니까 예, 무시는 맞죠. 그러니까 왜 방에 있는 남자들 무시해 놓고 님이 아니, 역으로 남한테 외모 지적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네. 존나 괴로워하다가 왜 그러냐는 얘기죠, 제가. 네, 네. 어떻게 폭행이랑 비교를 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싸대기를 때린 거로 갖다가 비교를 하냐고요. 비교의 잣대가 너무 다르죠. 무시한 거랑은. 에? 어떤 기준점이 다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님 논리를 갖다가 말씀. 범죄 네, 아닌가요? 맞는 말인데 어느 정도 논리가 맞고 그다음 그 효은이님이 아까 범죄 어떻게 범죄랑 비교를 하냐고. 근데 효은이님도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방에 처,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여자 브라끈 얘기하고 빤스 라인 얘기하고 어, 여자 엉덩이 둔덩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는 음담패설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아 저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예예. 지연님이 그러면 효은이님은 맨 처음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하길래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 분위기를 이제 알고 호프트님이 그 다음에 저를 휘두르 패니까 제가 그냥 그러고 나서 아, 제가 좀 너무 있었고. 솔직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뭐 병신 새끼 뭐 걔 족같이 생겨갖고 뭐 이딴 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태세전환 해갖고 비난하고 쌍욕할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보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님도 이 방에 이 새끼들 아니, 그거... 저 새끼들 했잖아요. 아 제가 이 새끼들 저 새끼들 아니 님이 했다고요? 외모 차상위 계층처럼 얘기하고 저희 폄하하셨어요. 아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 거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거지. 느낀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도 에이, 않았고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그렇게 느낀 건 네 잘못이야 라고 맞아요. 네. 포스라이팅 하세요 저희. 아. 아, 효은이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네. 아 제가 다들 다 닥치고 이제 뭐 패스라이팅 아, 근데 예, 예. 근데 네 아프리카 TV 까져서 고마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저 님 네. 사진 안 깠어요. 아 그래요? 님 사진 아, 깠으면 네. 난리 났을걸요? 네. 고수님. 네. 아 저는 아니, 그리고 남의 동의 네. 없이 그 남의 네. 사진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공개 원하시면 공개해드릴게요. 공개해드릴까요? 아, 해주지 마세요. 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효은이 자신 있으면은 공개하고 얼핏 한번 받아봐요. 저분 시청자 지금 2,000명 넘는 것 같은데. 그냥님, 그냥님은 깔, 와, 깔 수 있어요. 코트님이랑 저랑 동시에 코트님. 이거 봐. 이렇게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효은이님. 아, 효은이 너무 하남자십니다. 왜냐면 토크온 아, 같이 코트님. 이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가오를 야무지게 잡고 이게 이제 저기요. 갑자기 2,000명 단위가 되니까 여기서는 아니, 이제 그냥, 약간 코트님. 군중에 좀 두드러 맞을까봐 갑자기 이렇게 아니, 좀 숨으시는 게 제가 하남자십니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안하세요. 제가 이미 인스타를 깐 거는 코트님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근황님도 한번 코트님한테 그럼 까고 그럼 공개할 서로 동의를 구하고 그럼 공개할래요? 아니 근데 그건 효은이님 그거는요. 잠시만요. 아니 네, 그거는요. 동의를 구하는 저와 효은님과의 그 관계였고 네. 이제부터는 이제 효은님이 근양님의 네. 사진을 원하시면 효은이님이랑 근양님이랑 두 분이서 해결하실 문제죠. 맞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갑자기 종인 그... 아 저기요 근양님 맨 처음에 네. 제가 조건이 있었죠. 제가 까면은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냐고요. 1대1 교환이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효은이님이 아... 달포 얘기하시면서 너무 비호감작을 하셨어. 뭐냐면 너무 그거는... 지가 뭐 천룡인이라도 된 것마냥 영병 발광을 떠셨어요.
아니 누가 보면 뭐 네이마르 뭐 한국 와가지고 뭐 아니 그 클럽 가가지고 뭐 무슨 뭐 골든벨 누른 것 마냥 너무 네. 하셨어요. 그만 좀 예. 하세요. 네 알겠어요. 그건 제가 무시한 발언은 인정을 할게요. 죄송해요. 예, 예. 진짜 죄송해요. 그러면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난 네. 거죠. 네. 인정받고 그럼 저는 개추 드릴게요. 불꽃남자님하고 근양님은 근데 결국에는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사과드릴게요. 아 저도 사과드릴게요. 네. 사과드릴게요. 대사전화 배우시네. 그때 진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셨으면 저는 사과드릴게요. 곧바로 한 고민이라도 하는 척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태세전화 그냥 바로 사과 박아버리네. 진짜. 왜 졌어? 주소 알려주면 사과 사과 안 받습니다. 화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깔게 해드릴게요. 아, 아니 깔게 깎겠죠. 인스타를 뭐 볼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만하시고 사과 받았으니까 서로. 예.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평화를 찾죠. 네, 제가 깔는 건 여자들한테. 저 엄청 잘생기신 분인 줄 알았어요, 코트님. 근데. 아 이제 제 외모 까진다고. 아 이거 와, 얼마든지 아니에요. 하세요. 아니 전 괜찮아요. 아니 얼마든지 하세요. 제 외모 비하하시고 저는 뭐 찐따라고 하시고 저한테. 아무런 남자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네네. 새끼처럼 이렇게 이미 남성성을 네네. 잃어버린 그런 유사수 컷으로 만들어주셔도 돼요. 아, 저는 님이 저를 외모로 비하한다 그래서 개우진다, 진짜. 저는 효은이 님이 저를 비하한다 그래서 제가 한다. 내려가지 않아요. 예, 얼마든지 하세요. 예. 어, 약간 남주혁 닮으셨어요. 노랬나. 아, 저 말씀하셨나요? 네네, 남주혁. 아, 감사합니다. 예,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잘생기셨는데. 조각 같으세요? 네, 저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좀 저는 저예요. 솔직히 남주영이랑 비교하는 게 제가 기분 나빠요.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누구 닮았다 지겹습니다. 네. 기분 나쁘라고 한 거예요. 미안해요. 네. 남주영 씨한테 참 죄송한데 저는 저로서 존재하고 싶네요. 아, 네,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고 시청자 많다 보니까 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 지키면서 하시네, 이분이. 예, 네, 맞아요. 아, 근데 아까. 재밌다, 이분. 아까 근데 효은이님한테 개쌍욕 박은 건 좀 내가 좀 너무. 아,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를 대변한 아니에요. 거잖아요. 솔직히 아,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런 쌍욕이 육두문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아, 효은님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다 평화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아니, 교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꺼내셔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무슨 범죄예요? 죄를 저질렀으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범죄냐고요? 제가 한 범죄죠. 어느 정도 일종의 건데. 범죄죠. 저 여성분들 실제로 얼굴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흉한 농담을 본인이 지금 이미 해놓고. 지금 뭐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어. 인스타 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아니 그럼 시청자분들 앞에서 님 면상 공개해드려요? 그거 자신 없으시죠? 어? 아니 자신 없으시면 닥치세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데에서 떳떳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한 짓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얼굴 공개하는 거에 아니, 대해서 예, 네, 그 본인도 아니, 양심에 찔린 짓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 헐뜯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요. 좀 그만하려 했는데요. 네, 그만하시고. 근양님이 다시 이야기 꺼내셨고요. 네, 근양님이 네, 그만하시고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만하시죠. 좀, 네. 네, 죄송해요. 네, 오른손 나이트 그만하시고. 아 근데 지금 친하잖아, 저거는. 짠다. 죄송합니다. 지연님. 아 그만 네. 찍어주세요, 효은이님. 지연님. 제가 사과했잖아요. 네네네. 그... 무슨. 지금 이 상황을 아. 보고 뭘 느끼셨나요? 아 불꽃 남자님이 제일 병신 같은데. 아 맞는 말이지, 이거 맞는 말이지. 어. 찐따 새끼 남들 다 싸울 때 가만히 쳐엎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만하세요? 그니까.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누군가 싫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너는 싸워 주지도 않잖아 누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거. 이거 내 방 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지현님 근데 진짜 집요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웃고 떠들고 남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효은이님도 존중하고 근양님 존중하고 불꽃남자 존중하고 지현님 존중하는데 이 방에서 딱 한 명 존중하지 않는 2AM 님이에요. 아, 존. 왜요? 2AM 님은 전형적인 시류에 편승하는 아주 그 뭐랄까 악어새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렇게 주체적으로 아. 행동을 못하는 저 2AM 님 보면은 뭔가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이제 20대 여성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피카소죠. 예.
두혜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겠죠. 님이 주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대답하는 것 자체가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랬으면 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변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코트님도 어느 정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허수아비. 끝났다, 끝났어. 같으세요, 너나 잘하라고. 아, 쌈비한테 펴야겠다. 야무지네, 오늘 프로. 네. 아, 네. 아. 나가즈님. 나가즈님? 또 고장났네, 쟤도. 나가즈님! 아니, 뭐야? 아니, 어디 가셨지? 저는 왜 들어와 있었지? PTSD님. 지현님. 네. 저는 착한 여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안녕하세요. 꼭 좋은 착한, 여자 만나셨으면 착한 좋겠다. 착한 정의가 뭐예요? 그치, 그치.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지. 말 잘 듣는 여자야. 제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여자. 어떤 누구 말이야? 님 말이야? 그럼 한마디로 노예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노예는 아니죠. 자기 주관 없고 내 말 끼 들으면 그만. 어? 우리 방에 한 명 있는데. 우리 방에 한 명 있는데. 사람이 멍청하면 안 돼요. 설마. 근데 트임은 멍청해서 그게 안 되고 똑부러져야죠. 근데 말 잘 듣는 여자. 저는 얇게 입은 여자예요. 아, 강아지 같은 여자? 네, 그런 여자. 아, 효원이님 친구 부르면 어떡해요? 진짜 강아지 강아지 표시 어떤 거야? 아 2대1이다 이제. 아 큰일 났다. 뭐야? 처음 본 사람인데? 전 여자가 싫어요. 왜? 인정하고 개치. 예. 왜요? 남자 좋아하시나요? 그 여자들의 행동 양상이 네 굉장히 좀 요즘 시대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들의 행동 양식이 예측 불허죠. 제가 대신 사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과지가 없다. 본인은 사과 안 들어도 되죠. 코트님이 예쁜 여자만 만나서 그래. 예쁘면 예쁠수록 힘들더라고요. 여자들이. 그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못생겼을수록 성욕이 강하거든요? 아 진짜 조금 속 안 좋아졌어. 제가 지금 성욕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욕을 좀 해소하러 갈게요. 한발 쭉 싸고 오세요. 네. 아 쌌다. 오늘 약발방 쌌다 쌌어. 어. 이 정도면 이제 뭐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약발방 맞죠, 여러분들?